안녕, 안녕. 여러분, 안녕. 오늘은 네이버 캘린더와 아웃룩의 양방향으로 서로 일정을 적고 삭제하고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지금 네이버 캘린더의 일정에서 일정을 하나 달아보기 전에 아웃룩에 일정이 있는지 없는지 볼게요. 아웃룩에 현재 일정 없습니다. 네이버 캘린더에 일정을 하나 생성해 볼게요. 네이버에서 생성한 일정 이렇게 적으시고 저장해 줍니다. 그리고 광복절을 하나 둘게요. 대마도는 우리 땅, 독도는 당근 우리 땅. 자,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해줍니다. 자, 계정 일정이 두개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프레시하고 아웃룩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아웃룩 일정이 없는데 동기화를 새로 고침을 해주면은 이렇게 대마도는 우리 땅 8월 15일 날 네이버에서 생성한 일정 이렇게 돼서 아웃룩이 생겼습니다. 네이버에서 만들고 아웃룩에 새로 옮겨지고 자 그러면은 아웃룩에서 만들고 네이버에서 생겨지는 거 볼게요. 23일 날 세약서 하나 하고 세약서 하나 하고 여기서 아웃룩에서 생성한 일정 이렇게 해가지고 24일쯤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은 이렇게 해서 놓고 붙여놓고 그러면 저장하기 누르면은 자 여기 아웃룩에서 생성한 일정이 생겼습니다. 그럼 네이버에도 이게 생겨야 될 건데 한번 가서 볼까요? 여기 요거 있죠. 새로 고침 눌러줍니다. 여기 보시면 24일 날 생긴 게 보입니다. 그죠? 아웃룩에서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아웃룩에서 22일 날 하나 만들어 볼게요. 만들고 자 여기서 제목 다시 아웃룩에서 생성한 일정 이렇게 해서 저장 후 닫기 눌러줍니다. 여기 생긴 거 보이죠? 그럼 네이버에도 생겨야 됩니다. 네이버에 가볼까요? 없는데 여기 리프레시 해주면은 생긴 거 보입니다. 이렇게 아웃룩하고 네이버 캘린더, 아웃룩 캘린더랑 네이버 캘린더랑 서로 양방향으로 일정을 생성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보세요. 바이바이.